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패션 전공을 했지만 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 그래서 준비한 어이가 없네. 이거 기획자 기획한 타이틀 왜 그래? 킬라탄의 브랜드 킬라잡이. 이유가 있어. 근데 나 좀 닮긴 했어. 코가 좀 크거든. 아오레가시 아크네 스튜디오. 좀 많이 들어본 해외 브랜드죠? 요 감각적인 두 브랜드 모두 스웨덴 브랜드고 스웨덴에 은근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팅하고 탐방하는 스웨덴 브랜드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찍먹 느낌의 스웨덴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개인적으로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좀 여유롭고 좀 세련된 느낌? 뭔가 북유럽, 그 감성. 개인적으로 이 감성이 패션까지 이어져서 스웨덴 패션의 기본적인 틀은 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먼저 스웨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H&M. H&M은 베이직 아이템에서부터 좀 트렌디한 디자인이 좀 들어간 제품들을 가성비로 맛볼 수 있죠. 저는 H&M의 베이직 기본템들은 은근 살만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도 꽤나 있는 편이라서 할인 시즌 베이직 기본템 한번 노려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게다가 계속해서 유명 해외 디자이너분들과 이제 콜라보 제품을 내주시는데 이것도 좀 가격 저렴하게 하이엔드 맛보기 좋잖아요. 물론 품절 속도도 빛의 속도로 빠르긴 하죠. 또 H&M 회사 내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잘한다 하는 코스와 아르케 또한 자회사예요. 스웨덴 패션 부럭지 커다해. 코스는 미니멀하면서도 트렌드가 반영된 컨템포리 브랜드 느낌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만듦새나 좀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이 많았어요. 특히 니트들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깔끔한 니트에서 좀 특이한 니트들까지 세일 기간 노리시는 거 추천. 다음 아르켓은 제가 국내에 진출을 하기 전 영상으로 담았던 브랜드죠. 아르켓은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스웨덴 브랜드인데요. 아르켓에서 제가 주로 쇼핑하는 거는 베이직하고 깔끔 완벽한 그런 기본템. 그래서 저는 코스에서는 좀 더 트렌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편이고 아르켓에서는 담백한 기본템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아르켓 매장에는 항상 카페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쇼핑하다가 쉬는 그런 여유로움까지. 아, 이런 세트 구성 북유럽 감성이다. 다음은 H&M 그룹 브랜드 중 한국 진출을 아직 안 한 브랜드가 있어요. 윅데이. 제가 영국 유학 시절 여기 제품들도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윅데이는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힙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옷들이 많아요. 스파 브랜드 특성상 가격대도 좋지만 좀 더 특이한,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눈팅하기 좋습니다. 아직까지 직구를 해야 하긴 하지만 가격대 좀 괜찮고 유니크한 스타일 찾으신다면 캣트립 브랜드로 한번 추천해볼게요. 다음은 세퍼. 국내 몇몇 편집샵에 들어가 있어서 아실 분들은 아실 브랜드예요. 살짝의 레트로함이 항상 느껴집니다. 브랜드인데 특유의 팝한 컬러감, 패턴, 그래픽, 색감 등을 활용해서 요 레트로한 맛을 잘 살려내는 것 같아요. 요런 무드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요 브랜드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거는 니트입니다. 질감 표현이 예쁜 니트들이 많기 때문에 팬티샵 가셔서 세일 기간 한번 입어보시고 트라이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호프라는 브랜드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유니섹, 중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브랜드로 실제로 여성 사이즈부터 나와서 나도 입을 수 있다는 거지. 옷들은 보면 심플한 듯 은근 디테일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나 데님 라인들이 좀 예뻐 보여가지고 코듀로이 데님이나 약슴을 뿌려놓는 저 워싱 데님 예쁘네요. 다음은 커먼 스웨덴. 국내 편집샵에 꽤 많이 입점돼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23FW 컬렉션에서 뭔가 북유럽 감성이 이런 건가? 소재나 디테일이 항상 특이해서 눈여겨보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아우터에 들어가준 장식 그리고 플라워 패턴의 자켓까지 이런 분질분질한 벨벳 셔츠도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확실히 스웨덴이 좀 추운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트를 참 잘해. 한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을 니트 짜임도 시도해줍니다. 액세서리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 편지샵 들어와 있으니까 보러 갑시다. 다음은 데드우드. 가죽 위주의 브랜드로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위주의 제품들을 생산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버섯이나 식물을 활용한 가죽을 만들어 선인장 비건 레더 들어보셨나요? 선인장으로 가죽 질감 표현할 생각을 누가 했을까? 그리고 진짜 재밌게 봤던 컬렉션은 균사체 컬렉션. 버섯에서 추출한 곰팡이로 실을 만들어서 비건 레더를 만들어냈는데 소재 표현도 되게 유니크하게 표현되고 색감까지 기똥차. 제품군들은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인 편이라서 환경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 혹은 우리나라 패션 학도들 한번 이런 브랜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디몽드. 인스타 피드를 내리다가 어우 저 주황색. 확실히 컬러에서 주는 임팩트를 잘 활용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 저 튜닝 셋업 귀엽잖아. 제품들 자체는 깔끔한 스타일이지만 좀 작은
작은 디테일의 위트를 담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끼가 숨겨져 있는 느낌이야. 다음은 A New Sweden. 이 브랜드 또한 환경에 진심인 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본인들이 환경에 얼마나 진심인지 실제로 실천하는지를 마구마구 자랑해뒀어. 원단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서 아니 얼마나 원단이 얼마나 좋길래 섬세한 설명과 공급망까지 오픈하는 이렇게 투명한 자신감. 제품 개수는 많지 않지만 뭔가 한 번쯤 만져보고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다음은 루바토입니다. 전체적으로 피드를 봤을 때 미니멀하고 깔끔한데? 니트웨어가 특히 많은데 스코틀랜드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 또 믿음이 가네요. 니트 컬렉션 중 넌퍼레일이라는 컬렉션이 있는데 이름부터 자부심이 넘쳐보여. 면 니트의 럭셔리 버전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우리의 울 캐시미어는 뭔가 다르다. 어떤 느낌인데 너무 궁금하게. 전체적인 제품 군들을 봤을 땐 클래식한 느낌의 의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나이가 들면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브랜드다 싶었습니다. 럭셔리 면 니트 진짜 궁금한데? 마지막은 더 리조트. 리조트 룩을 컨셉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그래서인지 뭐 겨울보다는 여름에 찾게 될 것 같은 브랜드예요. 피드를 보면 멋쟁이 외국 형님들 이제 사진이 많은데 우리 뭔가 다들 약간 나이 들면 저런 느낌 상상하잖아. 리조트 웨어 제품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일상 속에서 클래식한 의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신발 종류도 다양해서 좀 요 정도선 가격대 쇼핑 원래 하시던 분들 유니크하게 나도 입어보고 싶다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4 컬렉션들을 막 보다가 급발진 해가지고 기획하게 된 스웨덴 컨텐츠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스웨덴 브랜드들이 많았죠? 이렇게 나라 하나 딱 정해서 브랜드 탐방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눈여겨보고 있는 스웨덴 브랜드가 있다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다음에는 이 나라 해주세요 이런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다른 나라 브랜드 탐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